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말하면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 정도로 들을 수 있어요. 또 항상 교회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서 죽음이라고는 최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날이 있겠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갈 날이 아직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런 재촉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잔소리처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흘러 듣는 것은 그만큼 현재에 장차 올 여러분의 환란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그릇 때문에 절망이 내게 닥쳐 현실화될 때 그 상황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어린 도견에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 한마디 하시면 그날은 아버지 말을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날은 회초리가 이제 아버지 손에서 춤추는 날이요. 내 몸에는 엄청난 매질을 당해야 되는 날이고, 구슬이 할 때마다 딱 내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맞아 가지 말라니까 배가 부수니까 나중에 아버지 몰래 가자 그랬을 때 아버지 말씀은 무서워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제사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모이는 자들을 피하지 말라 하신 주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닥칠 환란은 그보다도 엄청나게 크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함을 입을 때만이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차여서 교회 가지 마라 해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주님이 나 위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니가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에게 예배케 하는 일을 내가 만약에 중단한다면 주님 오시면 나 같은 거 버릴 것 같다. 버릴 것 같다. 그게 무서워. 지금도 제일 내가 두려운 것이 뭐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해.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게 저녁이 하루 종일 한 것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언행심사에 어떤 죄를 졌는지 저는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하나님의 분량만큼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이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위해 흘리셨어요. 그 피가 오늘도 되지 않도록 그 피로 내 죄를 도말시키시옵시고 사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사 내가 가장 거룩할 때 선할 때 의로울 때 신령할 때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뵙게 하옵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때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을 날마다 영적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내 걱정이 엄청나게 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걱정을 지극히 안 하시느냐?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사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 했으니 마귀는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직접 원수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에 있어서는 절대 거룩함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 의무대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밖에 가면 엄청나게 우대해요. 우대. 정치인을 만나도 우대하고 경제인을 만나도 우대하고 근데 그런 대접을 아무리 자기가 우대해도 나에게 뭐라고 뭐라고 별소리다 해도 다 잘했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토록만큼도 내게 영광이 돌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쓰셨으니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 근데 그게 아참은 그래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아참은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노력한 것도 기도한 것도 설교하는 것도 다 주님이 쓰시고 하시는 일이니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니오라는 것은 내 사전에는 없다. 예.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20분도 못 오고 일부 예배 마쳤죠. 중간에 한번 도중에 못했다가 통성기도 시키고 다시 한번 숨을 잘 쉬면서 다시 시작했더니 역시 말이 안 나와서 설교를 못했다. 2부, 3부, 4부를 다 설교할 때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틀림없이 오늘 설교 못 올 것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강다상에 서서 설교하다 죽을지라도 이 일이 나의 삶의 근본이다 라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는 그의 사용하심에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을 들어 그의 뜻대로 가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관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큰 영원히 남는 재산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히브리서에 말했죠. 야, 한 그릇의 식물을 먹기 위하여 장자의 지분을 팔아먹고
회개하며 애통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장자의 직분을 복주시킬 그런 축복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 학위성의 기회, 기도의 기회, 전도의 기회, 충성하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라.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업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가는 거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요. 네. 내일이 월요일이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불러요. 윤 집사. 예. 전 청년 때부터 집사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 때부터 집사할 수 있는 사람 많겠지요. 그러면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의 일만 했느냐? 아니요. 전방위의 교회의 일들이 보여 보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다 보여. 안 올 수가 없어. 어른들이 안 하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부사역자들이 안 하면 부사역자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 목사님이 부흥회 갈 때 두 가지요. 내일 나하고 같이 부흥회 가. 그럼 내가 목사님 직장 어떻게 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손전화가 없잖아. 핸드폰이 없잖아. 그때는 또 전화가 전부 다 다이아를 돌리잖아. 뭐 공중전화는 시골에 있어는 뭐 이 변두리 같은 있어는 줄 알아? 서울 한복판도 공중전화 찾으려면 한참 오래된 게야 찾아. 없어 거의 무교동이나 이런 데가 몇 개 있을까 단둘이 있지도 않아. 공중전화 그때는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뭐 무단 결근이요. 그냥 말할 수도 없어 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딘가 가서 전화 받으면 회사 전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회사에 못 갑니다. 그럼 그냥 다음 월요일 날, 그때는 집회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니까 회사 가면 해고요, 해고. 뭐 지금처럼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너가 오늘 오지만 하면 못 오고 오라면 오고 오너의 말이 법이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노조 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각오하고 간다? 근데 왜 그럴까? 무엇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를 필요할 때 쓰시려고 만들었으니 네. 당신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다시 신앙생활의 본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본질이요. 응? 또 어떤 때 집회 갈 때 그러셔요. 윤 집사, 네. 새벽 기도 설교 윤 집사가요. 아니,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계신데, 목사님 저보고 뭐라고 하시면 말이 많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왜 부목사가 있는데 나보고 오라고 했어요? 부목사보다 설교를 은혜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새벽 내내 설교 오는 거예요. 나와서요. 우리 청년 중에서 여기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교회의 충성이나 영적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나는 청년이니까 장년들이 한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아니 그들이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안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누구든지 안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처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처지에 입각해서 일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 말이오. 이 교회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라고 맡겨놓은 적 있어요? 누구든지 죽도록 충성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원망하겠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나보고 그렇게 가자고 권리가 있어. 하라고 권리가 있어. 왜냐?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당해야 하고 그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야 없어서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었느냐 그 말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요? 나를 위해 살으라고? 그럼 만드신 분은 뭐요? 내가 죄 아래서 죽어갈 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지옥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피로값 주고 나를 산 이유가 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아니야, 우리는 모든 권리가 나를 지으신 이에게 있고 나를 값으로 산 이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사용하자면 사용하는 거 당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에게 권리가 있냐 이 말이오. 신앙생활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오. 그게 왜 그런 사람 배신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배신하 있겠냐니까요. 제가 아무리 보세요. 그냥 윤석전이가 그냥 이렇게 됐거든요. 응?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전 충청도 부여서 그냥 두마두 장사나 해먹고 배추 장사나 해먹고 살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전부 다 시집가고 싶은 사람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래요. 지수는 그렇지 않냐 그러냐? 그러냐? 지수도 그렇대요. 아름이는 어떠냐? 너도 그러냐? 지인이는 어떠냐? 너도 그러냐? 지수는? 꿈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느냐? 응? 얼마나 인정하길래 이 수많은 영혼을 맡기느냐? 지금도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성도가 실망하는 것인데 육이 실망이 영혼이 실망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거기 맞춰서 그 요청을 대답하고 요청을 채워주는 설교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응? 얼마나 그분의 믿음이 돼야 돼. 내가 우리 혜리에게도 말하잖아요. 혜리야, 네가 목사님이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한 가지 실수를 하면 앞으로 100가지를 잘해도 그때 실수했는데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내 생각에서 잠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00% 믿음이 아닌가. 100% 믿음이 안 가려면, 가게 하려면 100% 실수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주님이 날 믿어주기 원하십니까? 100% 실수하지 마라. 예. 다른 한 가지, 실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이 이해하시지. 이해는 하시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써. 믿음은 서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영혼을 윤석준 목사에게 맡길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뜻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냐 이 말이오.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맡기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이오. 나를 맡으신 이에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기산상성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이건 윤석전이 요구가 아니오. 안 하면 그만이지 까짓고 내 개인적으로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기산당성회 했다고 내가 명예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세상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오직 육체가 곤비하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요일 날쯤 되면 그냥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모리알 씹는 것처럼 힘들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근데 왜 이런 일을 겨울에는 그 수많은 주간, 여름에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하는 주간을 사용하느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려고 부른 일꾼이다 이 말이오. 주여, 나를 오늘 죽어서 목숨이 중단될지라도 나를 소모품으로 쓸지라도 그리하시옵소서. 이게
창조주 앞에 피로사신 자 앞에 이게 당연한 태도인데 이 태도를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지식과 이 이치를 다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냥 어떤 사람은 주여 나를 크게 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크게는 뭐 죽은 일도 안 난 사람 어떻게 크게 쓰겠소? 아 죽은 일도 안 난 사람 어떻게 크게 쓰겠느냐? 그래서 죽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 맺긴다. 우리는 충성 이전에 충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왜 충성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피로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나는 살았으니 주님이 죽으시고 구원했으니 나는 마땅히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마땅한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충성하라고 일을 맡기겠어요? 마땅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충성하라고 일을 맡기겠느냐? 안 맡기죠. 그러면 안 맡기고 말고요 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격이 있어요, 격이. 응?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응? 고품격입니다, 고품격. 신령한 품격, 의로운 품격, 선한 품격, 아주 거룩한 품격. 그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응?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진 사람 끄잡아 내놓으니까, 야, 인마, 내 보따리 어딨어? 내 보따리 네가 훔쳐갔지? 하고 멱살 잡아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분 앞에 죽도록 감사하고 천국에 가서도 꿈이냐 생시냐 이런 고마움이 어딨냐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딨냐 어쩌다 내가 73억 인구 중에서 이 은혜를 받아 천국에 왔느냐?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첫 번째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야, 천국이 화려하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벌써 천국문에 입성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던가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Amen.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고백이 제일 먼저 천국이 들썩오도록 감사하며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요. 화려한 천국을 보면 좋다. 그 화려한 천국은 주님이 죽으심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임의로 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나의 권리요. 내 임의로 사는 건 방종입니다. 절대 아님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설교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체는 주님이셔. 예. 예배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우주의 역사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주인은 주님이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보세요. 여기가 어디야? 야 이 자식아, 지옥이야. 내가 왜 지옥에 왔어? 네 주인은 나였어. 당신 속에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끌고 간 마귀가 그렇게 우렁차게 답변합니다. 그 순간에 쏟아지는 박해는 영원하다.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잔인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여러분을 방종하게 만들고 주님의 고소로서 주님의 권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쓰시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축복하고 싶은데 거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종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여러분에게 끌려서 아직은 지옥 간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아. 왜? 나는 젊으니까. 아직 죽을 날이 남았으니까. 나는 세월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날은 꼭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약에 이북에서 핵무기라도 떨어지면 여기는 바로 행복 위에 죽음의 사정권 안에 있다. 잘 들어야 된다. 뭐 잘 들어야 돼. 그때 죽어가면서 주여 예수 잘 믿을게요. 소용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는 은혜를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가 그토록 잔인한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나는 옥에 갇혀도 좋아. 지져도 좋아. 맞아도 좋아. 헐벗어도 좋아. 굶주려도 좋아. 나를 박대해도 좋아. 두드려 패도 좋아. 죽여도 좋아. 너희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예수의 정신. 지옥이 실감나야 이 정신이 나와. 성령이 나에게 죄인이 가는 지옥이 실감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방종할 때 방종하게 만든 마귀사단 귀신역사가 끌고 가는 지옥 절대 당하지 않도록
내 생사하복의 실권을 주님이 가지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불켜지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슨 실권이 있어? 내 실권이 있다는 거야. 나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실권이 있다는 거야. 있으면 되나 봐. 응? 그 실권 가지고 고작 이렇게 살았더냐? 아니야. 실권이 없어. 응? 우리는 정욕의 실권을 인정하지 마. 마귀 역사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영혼을 붙들고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내 인생의 실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실권이 없는 자는 마귀 사단 귀신이 정욕의 실권으로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뭐냐? 지옥 가자는 거야. 안 돼! 왜? 안 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절대 안 돼. 잘 들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기 나라 백성이 예수 죽였어. 그리고 예수 핍박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이고 핍박해서 몰아내요.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모조리 찾아서 다 잡아다 죽이고 못 믿게 하고 별짓을 다 해. 그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야. 왜 안 미우냐?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갈 짓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죄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야. 응? 죄는 밉대, 사람은 불쌍하다 이 말이오. 절대 불쌍한 당신부터 건져라. 내 이웃을 건져라. 그런 불쌍한 마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근심이 있는 것, 내게 근심이 있다. 응? 바울이 가진 근심 내게도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 내게도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저도 그 증거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백성이 내 형제 고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이 내 형제 고륙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래야 할 것이다. 이게 사랑인 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다 당하고 질리고 당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모든 자가 다 나를 버리고 욕하고 죽이고 도망갈지라도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리해야 된다. 왜? 지옥이란 절망적인 고통을 알지 못하면 이런 과감한 사랑을 대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막히지 않는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아무도 절제할 수 없는 이것이 심히 사랑이라 이 말이오.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회당에 가서 전해도 핍박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 가서 전해도 돌로 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서 전해도 뺨을 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 가서 전해도 욕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 가서 전해도 욕하고 떼쫓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다 가하는 그들이 육으로 보면 미울 텐데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옥 가서 고통당할 멸망할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친척 고륙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하는 바다. 바다. 응? 이만큼 불행이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 자기 영혼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게 자기 영혼의 사랑의 분량이 이웃 사랑인 거야. 우리 하계성회 때 나만 오면 안 돼. 이 성회는 전 세계가 다 와도 되는 성회야. 아멘에. 아멘. 성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이웃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야 하는 예수의 정신이 내게 있다면,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어찌 나는 안익할 수 있으며 나와 이웃과 형제들을 어찌 나아는 사람들을 안이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아니라 이 말이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하기성에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청년의 예배 마친 다음에 행사하는 걸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연습하는 걸 보고 많이 울었어. 오늘도 울었어. 왜? 거기는 병든 자도 악한 영에 매인 자도 춤으로 가는 사람도 깡패도 건담도 일락녀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성적 모든 타락하는 자도 거기 가면 완전히 거듭나서, 재생이 아니라 거듭나서 옛사람은 간 곳 없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오나니,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나니, 아니 가자고 올 수 있겠어요? 아니 가자고 올 수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장년부가 교회에서 어지요? 교회에선 하기성에는 집에 갔다 오지. 집에서 살림 거들고 오지. 세상에 가서 시간 다 뺏기고 오지. 그러니 수양관에서는 성회와 비교가 되느냐? 50%도 안 돼. 왜 50%도 안 되느냐?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번 여름 하기성에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생활을 멈추고 교회에서 하는 장년성에도 오전, 오후, 저녁 3시간 깔끔하게 새벽기도까지 정확하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리라 작정하며 은혜 받아야 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잘 들어.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요. 내 영혼이 살아야. 예수의 피로 살아야. 말씀으로 생사를 알아야. 성령으로 확실해야. 그 피로 내 영혼 살렸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피가 있고 그 말씀이 있는 우리를 누가 죽여? 하나님의 보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는 한국교회가 예수 피로 물들어 있을 때, 그 피로 구원받아 소생되었을 때, 내 영혼에 거룩함이 넘칠 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신령한 자녀가 될 때, 예수의 신부로 자격이 갖춰질 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그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미국이 이 나라를 아직도 지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미국이 지키는 줄 아냐?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나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면
쏟아 부을 때 죽음이 오는 그날 나이가 들었던 젊은이든 상관없이 숨질 때 내 영혼이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 소돔과 고모라는 기회를 놓쳤으나 니누에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수양관에 가느냐, 왜 하계성에 가느냐, 회개하려고 한다. 회개하려고 한다. 내 영혼이 영원히 살려고 한다. 그 피가 내 안에 출렁거리게 해야 된다. 그의 목소리가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성령이 창악해야 된다. 그는 이 세상의 천금보다 보하다. 아멘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가 자식보다 보화가 있습니까? 응? 아버지가 자식보다 보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응? 예. 저는 부모들이 자식이 못된 병 들어서 죽게 될 때마다 입으로 밤낮 내뱉는 말이 뭐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옵시고 내 자식에게 목숨을 돌려주세요. 이 진실한 눈물 뿌리는 애미에 비해 기도 잘 들어. 이제 금방 결혼해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지엄 그 신부부 같은 애미에 비가 우리 목숨은 죽어도 좋으니 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자식, 그 자식을 나우에 죽여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겠는가. 아멘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관심 속에 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 왔을 때는 하계성에 가야겠다 생각해보고 밖에 나가서는 못 가겠다 생각, 못 가는 생각이요. 또 오면 또 가야겠다, 밖에 나면 못 가겠다. 가야겠다고 감동하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요. 못 가겠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을 이용한 마귀의 생각이니 꼭 이겨라. 이겨라. 실패자가 되지 마라. 아멘.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어. 윤석준, 예수 믿다 망한다. 지금 내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 예. 저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목사님들이 그래. 크, 나를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윤석준 목사 같은 사람은 일세기에 하나 날지 말지. 그런 사람 일세기에 한 번씩 못 나오지. 그래. 내가 하는 말 그게 뭔 말입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지 말지 한 사람이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도대체. 응? 나는 내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오. 주님이 나를 쓰셨소. 그럼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얼마나 내놓아야 되느냐, 얼마나 내놓아야 되느냐. 그럼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목숨 주고 바꿔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오. 글을 쓰는 거야. 아무나 쓰는. 응?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사람이 응?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한번 나를 쓰시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지금 봐.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난 지금도 주여 나에게 주시는 세월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세월은 다른 때와 달라. 내가 개척할 때는 나와 지금 우리 방에서 시작했지만 안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 같은 일만 지금 할 수 있겠느냐. 그때 10년 했던 일을 우리는 금년 1년에 할 수 있고 그때 20년 했던 일을 3년 안에 할 수 있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으니 주여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주님의 일을 쌓게 하옵소서. 그러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청년에는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허리야 허리. 허리가 강해야 힘이 세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가장 힘있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청년이 돼야 된다. 아멘에.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왜 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밤낮 목사님 설교 밤낮 듣는 도리. 그러나 당신에게 밤낮 듣는 소리가 안 들릴 날이 온다. 응? 그날 어떻게 올 것이냐. 그 말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보세요. 브라질이 작년에 3.6%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성장. 우리나라는 이만큼 성장했어요.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2.7% 성장을 계산하고 있어요. 어? 그럼 브라질은 더 많은 마이너스가 와요. 왜 그러느냐? 지금 브라질에 일어나는 수많은 폭동들 보세요. 치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림픽을 만들어놓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가봐도 그 넓은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브라질은. 근데 인구는 2억 몇천만. 그건 늘어놔도 얼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넓은 땅이에요. 예. 우리는 지나가면 사람이 걸리잖아요. 땅이 좁고 좁은 땅에 5천만 명이나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지금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보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될 날이 얼마 안 남아. 일어 가도 일은 조금 먹고 돈을 많이 받는 기업으로 가야 잘 간 곳인데 아니요, 일은 할 만큼 먹고 돈은 일한 만큼 받는 기업이 잘 가는 기업이요. 아멘이요. 그게 잘 가는 기업이요. 어?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죠. 잘못된 사고가 계속감을 진행되는 한 우리나라도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곧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응? 박정희 대통령 때 응? 우리나라 성장률이 18%, 16%, 17%, 15%, 14%, 12% 항상 이 안에 들어있었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지. 그러더니 그 뒤에 대통령들이 되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 뭘 말해주고 있지? 국민이 일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아니야. 일거리가 차고 넘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200만 명이나 와서 3D 종 작업을 해서 그들이 돈 벌어다 그 나라에서 사는 거요. 근데 청년 실업이 많다.
일 안 해서 실업이지 일을 하면 왜 실업이 있어? 응? 일 조금 오고 돈 많이 주는 직장 그거 찾으니까 그렇잖아. 그거 찾으니까 그런 거야. 잘 들어. 신앙생활도 밑바닥부터 핍박, 고통, 억압, 죽음을 방불할 만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여겨가면서 기초를 다져온 사람들은 굶주림, 배고픔, 어려움, 중상, 모략, 멸시, 천대, 자존심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왜?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여 거기에 내가 왈가발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사단 그것들이나 하게 하옵소서. 나는 거기에 휘말려 끌려들어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그게 무슨 대수로. 그래서 지옥이 안 보이니까 성도들끼리 투쟁하고 왈가왈바 하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면 어떻게 살아가냐.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걸 뻔히 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스케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격화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축복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아단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나무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와라 가라 할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수 없다면 그는 벌써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랑 밖에 있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보다 저주스러운 일이 되느냐.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을 다 파괴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해버렸어. 그들이 파괴한 약속을 우리 이방인이 가졌으니. 아멘이. 십자가의 피는 아담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아들로 죽여서 죽으리람을 끝내고 살리라로 바꾸신 세법인데 이 약속들을 다 파괴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저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거늘 어찌 그를 죄 있다 죽였던가. 저들이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구원 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러기를 바란다. 이 구령의 열정이 지옥을 해고하지 않고는 생각하지 않고는 실감하지 않고는 절실하지 않고는 절대화하지 않고는 나올 수 있는 생각. 여러분들은 지옥의 현실을 간과하지 말라. 미래의 것으로 보지 마라. 당신이 죄 아래에 있다면 지옥도 현재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지금 바로 지금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동도요, 우리 주님에게 100% 권한을 드리자. 그분의 것이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지옥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몰랐구나. 내가 얻었을지라도 참으로 내가 타락한 자 되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회개케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구나. 절망이지. 천국 가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주님의 보혈이 피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 피로 회개하고 그 피로 거룩하고 그 피로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내가 거룩했다는 그 육신이 끝나는 순간 이 그 은혜 피를 붙잡고 천국에 왔구나. 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의 자격으로 왔구나. 그 피에 거룩한 피가 나를 살렸구나. 영원한 도의 영광, 지옥은 영원히 받을 저저. 회개하자. 우리 하계성에 천원 가서 은혜 받자. 모든 사람 함께 가서 은혜 받자. 울며 불며 함께 가자. 내가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처럼 네가 천국 가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말해. 그러나 그때는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으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이오. 주여,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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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주신 기회,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목소리 듣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아기성에 주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자리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로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그때를 거룩함으로 내가 지키되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막연하게 세상 사정 따라가며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주님 내가 주님의 ESP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권리가 무엇 권리고 내게 주신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내가 왜 이것을 주님의 권리보다 주님 앞에 처지보다 귀하게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내가 돌아갈 기회, 내가 전적 은대받을 기회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지 못한 나의 모습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나의 가정이 불신자가 되어 아버지 나의 고륙 친척도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큼 이런 망망한 자 인정 없는 자였는지, 주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은혜 받을 기회, 주님의 자녀로서 살 기회, 지옥 가면 안 되는 내 영혼의 사정의 기회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이 육신의 저격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인간의 다른 사정들, 남들 다 아는 그 사정 때문에 내가 놓쳐서 안 될 그 은혜 기회 내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받은 은혜 기회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의 사정, 내 영혼의 사정 내가 간과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스스로 방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권리와 행복을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내가 믿음 없는 자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역대로 살며 죄지는 자,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인정하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랑의 목소리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지 못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모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불순종한 나의 모습,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주님 앞에 나도 애타게 주님을 부르리라 작정하리라. 아버지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래야지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바라고 원하는데 왜 나는 바라고 원하지 못하는지, 그만큼 나의 심정과 마음이 주님과 혼난 자입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마음이 멀어져서 입히게 접히게 되는지, 기도하지 못할 사정, 예배하지 못할 사정, 은혜 받지 못할 사정,
세상 일이 왜 이리 중한지 주님의 목소리를 간구한지 어제도 오늘도 막연하게 흘러떠내려가 처음 품었던 구령의 열정 처음 품었던 내 영혼의 사정 처음 알았던 지옥의 무서움을 내가 간구하여 오늘도 적용을 위해 살고 내일을 통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영혼을 압제하는 나의 부자 모습 내 입술을 죽이는 이런 내 영혼을 압제하는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됐습니다 오늘 내가 돌아올 기회 오늘 내가 회개할 기회 내가 구력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기회 주님 내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오늘 주님 오실지 주님 오실 것이 분명한데 나는 왜 이때를 준비한 채 내일을 있겠지 내일 모레도 있겠지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고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나의 불신적인 나의 모습 예수의 피의 은혜를 망각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전한 심정도 무시하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 모습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기에 성령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한 사랑도 들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정욕적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은혜 받지 못하는지 졸음과 욕심의 연약함에 무너지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애타는 주님의 심정만큼이나 나도 애타게 영원의 때를 위해 애타게 천국을 위해 애타게 주님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이런 한계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찌 만날지 아버지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내 사정이 중요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간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은혜 받을 나를 무시하는 나의 불충한 모습 나의 육신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 계획 내 생각 내 걱정 내 염려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걱정 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처지를 알고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여 그렇게 아들 보내셔서 아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인정하며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시려고 주신 주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외면하는지 그럼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인격적인 목소리 앞에 나도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내 영혼의 사정 멸망할 내 영혼의 사정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것을 기대하며 나의 연약한 영신을 일으켜 세우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욕함과 싸워 이기되 죄와 싸워 이기되 피어링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피의 능력 내 영혼의 사정을 아는 능력 나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원성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정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맡은 영혼 은혜 받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마귀와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기되 내가 악착같이 싸워 이길 이유를 알고 싸워 이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나태한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은 없는지
영원에 대해 근심 걱정은 없으면서 육신의 문제 근심 걱정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 문제 걱정에 다 내 인생을 버려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생명 예수 피의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작정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작정하고 오늘도 지혜정을 통해 애달게 말씀하는데 나는 왜 그 애달 품에 나의 애달 품은 어디 갔는지 왜 주님만 왜 하나님만 나보다 더 애달 품인지 주님 나의 신앙 양심이 나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그 마음과 멀어질 만큼 내가 타락해서 내가 죄를 간과해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이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죄와 싸우기고 이 모든 방이와 싸워에게 힘과 권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는 믿음 지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한량없이 내 불의와 죄를 깨달을 때 한량없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까지 주님의 것으로서 자행자재하며 방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가 그토록 불러도 모이라 말해도 쓰시고 싶어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런 고아가 어디 있으며 이런 탕자가 어디 있으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사역에서 주님의 지체에서 분리된 자가 어디 있으리요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언제나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고 3일 예배 금요철야 하기 수련에 꼭 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되 평생 믿음을 앞당기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모이는 자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며 3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금요철에 못 오게 만들고 아버지의 파기성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바쁜 일이 생기고 현실 문제가 상황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소중할진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버리면서 그 값진 것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값지지 못한 것을 아버지 붙들려고 몸부림치다가 신령한 것을 버려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귀한 성회를 불참하게 만들고 예비 불참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네가 언짓이야 네가 속여서 그리놓고 지옥 간 다음에다 내가 그리 지우고 나타내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우린 절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음을 싹 몰아내시옵소서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손은 전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믿는 얘기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겠으니 오늘 질병도 귀신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믿는 자에게서 떠나간다고 말했으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했으니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몰아낼 때 질병도 귀신아 떠나가라 나체는 예수 이름 명한 모이는 자를 폐하게 하며 죄 아래서 들어온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긋지긋한 원수야 떠나가라
성령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사랑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때를 따라 양식을 받는 자도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오시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잘 마지막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순종해서 주 뜻 이루게 하옵소서. 내 상황 현실 그리고 모든 위치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재패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능히 주의 일을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개로 죄는 소말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이 주인 되셨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셨습니다. 피술값 주고 샀습니다. 살려서 주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목숨이 끝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번 학예 성인을 가서 큰 은사 받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시고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저들을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도록 성령여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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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